미나상, 고니치와.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 푸셨나요? 실은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이번 시험 좀 어려웠어요, 선생님, 이라고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6월, 9월 모평이 좀 어려웠고, 그리고 막판에 10월 모평이 쉬운 상태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반대였었죠.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자 6월, 9월 모평의 패턴 그리고 레벨, 어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난이도가 완화되었었던 반면에 이번 10월 모평은 뭔가 형태는 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나 그 레벨상, 즉 문법적인 혹은 조사의 용법이나 혹은 그런 어떤 어휘적인 레벨이 상대평가 시절의 그 레벨을 조금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따라서 그동안 기본기에만 충실히 열심히 해왔었던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미처 살피지 못했던 조사들 혹은 이런 문법들의 이런 용법까지도 한 번쯤은 건드려 볼 필요가 있었구나. 한 번쯤은 건드려 볼 그런 기회가 됐구나라는 어떠한 의미 깊은 기회로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조사만 하더라도 니, 대 이런 그 굵직한 조사에 굉장히 자세한 용법까지를 공부해 왔었다면 그 외에 우리가 대충대충 한 번씩 독해에서 흘려보냈던 조사들의 용법까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거든요. 따라서 마지막 최종 보충 시간이었다. 보충 수업이었다라는 의미로서 자 몰랐던 사실을 해설 강의에서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해설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전체적인 시험지에서 어떤 내용들이 그랬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늘 그랬듯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문제들은 출제가 됐었었죠. 문자오이, 의사소통, 문화독해, 문법, 문형 파트로 나뉘었었습니다. 이 굵직한 패턴은 계속해서 바뀌지 않겠죠. 첫 번째 문자어휘에서는 기본 어휘 다이어 한자 카타카나였는데요. 카타카나는 확실하게 6월, 9월, 10월 모두 두 개의 어휘를 주면서 온전히 스펠링, 암기에 대한 확인만을 하고 있습니다. 장음이 그렇게 이제 집요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눈에 띄었던 것은 실은 그동안 히라가나 어휘에 박자라던가 혹은 정확한 스펠링을 물어봤었던 2번, 3번에서 이번에는 숫자의 발음을 물어봤다는 것이 조금 의외였었어요. 실은 긴 시간 동안 숫자의 발음을 물어보지 않았고 숫자랑 관련이 됐다면 어떠한 물건을 주고 이 물건을 셀 수 있는 조수사를 물어보는 패턴이 간혹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늘 강조했었던 1, 6, 80 발음이 세지는 이 네 개의 숫자의 발음에 조금 집중해서 그 조수사의 발음 그 숫자의 발음을 좀 물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요것 봐라 교재의 초반에 나와 있는 우리 조수사 페이지 한 번만 1, 6, 80에 집중하시면서 한 번만 살짝 10분 정도 읽어놓는 거로 충분히 숫자는 대비할 수 있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어도 그동안 동사, 형용사에만 치중되어 했다면 이번에는 다이어라고 해야 할까요? 실은 하나의 조사는 여러 가지 용법 이 존재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용법 면에서의 다이어로서 조사를 다뤘던 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이었었습니다. 의사소통 파트 살펴볼까요? 자, 의사소통은 단순히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반사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습니다.
실은 이런 상황별 의사소통은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따라서 6월, 9월 역시 10월에도 이런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가 좀 많았었다라는 것,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 반해 관용적인 표현이 그닥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자, 문화 독해에서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좀 많이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 아이템, 전통 상식에 대한 내용이 조금 줄었어요. 단, 문자 어휘 파트에서 지명이 살짝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긴장하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굵직굵직한 지명, 일본의 수도, 뭐 오사카, 교토, 도쿄 혹은 삿포로 혹은 후쿠오카 등등 좀 굵직한 도시의 한자도 눈여겨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히라가나 스펠링으로 박자를 알아맞힐 수 있는 정도로 지명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굵직한 도시가 대충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즉 지도에서 해당 설명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가 A, B, C, D, E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고를 수 있을 정도로 지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이 있었던 해였잖아요. 따라서 지도 문제도 분명히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파트가 바로 문법 문형 파트였었어요. 방금 전 총평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는 절대평가의 대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문법적인 레벨은 상대평가 시절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조사가 그랬고 뉘앙스의 구별이 그랬습니다. 특히 30번 문항 같은 경우 6월과 9월 모평에서는 선택지가 5개였고 틀린 문장 혹은 오린 문장 1개 고르기였지만 여기서는 상대평가 시절에 A, B, C 혹은 D 보기에 문장을 주고 실은 있는 대로 고르시오는 아니었지만 2개 틀린 문장 2개 혹은 옳은 문장 2개 고르기, 2개 고르기가 패턴으로 나왔었잖아요. 따라서 30번 문형도 내용도 조금 어렵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사는 우리가 그동안 굵직하게 공부했었던 대, 니 혹은 까라,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굵직한 조사가 있었던 면에 반해 이번에는 우리가 대화 안에서 혹은 독해 안에서 흘려보냈었던 쿠라이 혹은 호도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실은 이것은 문자 오이 파트에서도 나왔었고 조사를 물어보는 시험 문형에서도 나왔었거든요. 따라서 허걱이라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어우 하마터면 이거 대충 보고 넘길 뻔했네 이번 10월 모평을 기회 삼아서 한번 정리해보는 한번 코로도 마찬가지였죠. 한번 정리하고 체크해보고 넘어가는 기회가 돼서 너무 다행이다 라는 마인드로 바꾸신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남아있는 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조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늘 항상 세품사의 어미 활용, 문법 접속도 실은 동사와 나형용사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것도 역시 종조사, 뭐뭐일까? 그럴까나? 라는 까나에서도 나왔고 게다가 우리 아까 관용 표현이 의사소통 파트에선 별로 안 나왔다고 했는데 기니스를 신경 쓰다 라는 관용 표현에서 들어갈 조사를 물어보는 걸로 바로 그 네모, 빈칸 채우기가 나왔었죠. 따라서 세품사 문법 접속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단순한 조사의 용법을 물어보는 형태로 실은 조사가 두 문항이 출제가 됐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10월 모평에 세품사 문법 접속, 즉 빈칸 채우기는 별로 신경을 크게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이나 9월이나 혹은 그 동안의 여러 가지 기출에서도 그 어미 활용은 반드시 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시간 동안 동사의 다섯 가지 문법 활용 혹은 나형 용사의 수식형 혹은 부사형 이런 어미 활용의 패턴에 대해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평 말씀드렸고요. 살짝 10월 모평치고는 좀 어려운 감이 있었었지만 그래도 놓칠 뻔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고 그 체크해 볼 내용은 곧장 해설 강의에서 문제를 해설하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